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리 대회하는 프로에서 마늘을 까먹은 거지 솔직히. 그날은 귀신이 꼈어요. 거기에 뭔가 마가 꼈었어요. 그 마늘을 빼먹었어요 미친놈이. 요새 되게 좋아하시는 거 또 원래대로 하면은 딴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요청했었어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저놈이 지금 기회다 싶어서 제가 뭐 흑백유사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도 재밌어요. 날로 먹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나갔는데 나간 거로 아마 핫할 겁니다. 예, 저는 어차피 촬영장에서 되게 핫했는데 원래부터 핫한 사람이었는데 이거로 더 핫해진 최현석 셰프를 모시고. 이거는 밸런스 파괴가 아닌가. 내가 질 것 같아? 예, 아시겠지만 최 셰프랑 저랑은 안 친하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 잘 친합니다. 네. 한식 대출 때 저희 또 같은 심사위원인데 안녕하십니까. 한식 대출 때 그 대기실 같이 썼잖아요. 대기실 같이 쓰다가 내가 하도 지랄지랄한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었어요. 끝까지 같이 같은 방 썼었는데요? 아니 시즌 3에 방 잠깐 바꿨잖아요. 아 제가 되게 잘 안 에이 뭐 있어. 아니 나쁜 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뭐 투자를 많이 떠니까 제작진이 그러니까 그때 분리되니까 되게 심심했었는데. 아 저도 백대표님 너무 부러웠어요. 오? 사실은 최현석 셰프 음식은 저보다 우리 알피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죠? 지금 청담동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초이다시라는 레스토랑 있고요. 그거 아직도 안 망했어요? 아 장난친 거예요. 우리 아니 팀원분들이 되게 가끔이자 우린 좀 하드한 장난을 치잖아요. 네, 장난이에요. 네. 망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좀 버텨서. 요새 다 예약 잘 안 되죠? 거기 나는 두 번인데 와이프는 정말 많이 갔는데. 아 맞아. 예약도 또 백대표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 주셔서. 그렇게 안 하면 예약이 안 되니까. 네. 그 예약 하나 해달라고. 근데 왜 그런 거 좋아하지? 이러시면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 차릴까봐 뭐 이러시는데 그죠? 유진아! 이번에 아마 넷플릭스 보신 분들이 느끼신 게 장사 머리가 저렇게 많아? 좋아?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는 못해요, 장사. 그건 정말 리스펙트하고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파인다이닝도. 계속 영업이 잘 되고 이래야 예술도 더 하고 그러는데 현실과 이런 건 연구의 간극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미각으로 돈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F&B로 성공하신 그런 걸 보고서 되게 좀 리스펙트하고. 실속 있어 보이죠? 실속이라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음식으로 이렇게 이뤄내신다는 건 진짜 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각과 경험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초청받은 것 같은데 오늘? 외식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의 꿈이 뭐예요?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한동안 요리사예요, 막 셰프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커가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셰프 인기 끄는데 뭐 숟가락 하나 좀 이렇게 겸손해, 겸손. 그럼 내가 다시 바꿔서 네. 네,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쵸. 음식 되게 쉽구나, 설탕만 부으면 되는구나. 지난번 여시프님 나오셨지만 네네. 많이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몇몇 셰프님들은 굳이 여기 선수 계급장을 달고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솔직히 나랑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기서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았지만 지금도 심사위원을 할 정도의 사실은 위치에 있는데도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딱 나와준 거에 대해서 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섭외를 하러 오셨을 때 레스토랑 문을 45일간 닫고 막 리뉴얼 할 때. 아, 그때 마침 가게 안 할 때구나. 제가 요리를 지금까지 30년 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도전하는 요리를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많은 사람 요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자극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호쾌하게 잘하는 사람 모아주세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주변에 막 아니 그거 나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라고 당할 거냐고 막 그게 심사위원 하지 말래. 주변에서는 당연히 네, 당신이 득받은 실이 많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귀가 또 팔랑팔랑 걸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안 한다고? 아 제가 고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몰랐네. 그랬어 진짜로? 네 그랬더니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막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또 이런 넷플릭스가 선을 대면 글로벌로도 가잖아요. 막 110개국 뭐 나간다. 이게 장점이 맞아. 외국에 나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게 F&B 외식사 침체된 걸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왕 아, 나가는 처음에 거절했구나. 처음에는 흔쾌히 떡밥을 탁 물었죠. 물었다가 놨다가 끌려 올라갔는데 그런데 야 그거 가늘이 쓰여서 탁 뱉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 방송놈들이 와가지고 그 다시 물은 거예요? 그래서 껴안아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처음 맨 처음에 뭐였죠? 장필요 그렇습니다. 1대1 대전. 그거 진짜 아슬아슬했는데 제가 전화를 통해서 제일 다리가 이렇게 덜덜덜 떨렸던 게 그 장필요 때였어요. 1, 2, 3가 노래를 되게 잘하잖아요. 노래 잘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씨,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그러고 떨어지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죠. 진짜 고기 조리만 완벽했으면 근막이 씹히는 바람에. 아, 근막이었어요? 네, 근막이었어. 근막 안 씹혔으면. 아, 장담 못하지. 그래요? 일단 하면서 뭐 이러다가 밥을 못 먹어요. 아, 뭐 할 아, 뭐 할 것부터 하면서 얘기해봐요. 메뉴는? 마늘 넣은 봉골레라고요. 마늘 넣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 마늘 넣어야 돼요. 내가 아, 지금 아, 이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보셨으면 봐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리 대회하는 프로에서 마늘을 까먹은 거지 솔직히. 그날은 귀신이 꼈어요. 거기에 뭔가 마가 꼈었어요. 그날 따라서 시연하는데 마늘을 없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늘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갖고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마늘을 빼먹었어요. 미친놈이. 그 미친놈이 누구지? 내 옆에, 미친놈이 있, 네, 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미친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도 미쳤나 봐. 네? 마늘이 빠진 봉골레 파스타를 먹고 그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만약에 많이 들어갔으면 아마 끝났을 건데 그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그치? 아,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진 거 맞아요. 왜냐면 뭐 그랬으면 그런 게 어딨어요, 지났는데. 그리고 이탈리안 요리사인데 봉골레 마늘을 아는 미친놈은 떨어져서 싸요. 사실 근데 끝나고서도 마늘 빠진 거 몰랐어요. 안성주 셰프가 이게 좀 그리지합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리지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랬어요. 안성재랑 저랑 달라요.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복귀를 하다 보니까 마늘을 빼먹은 거야. 근데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죠. 안성재 맞았다가 사실 마늘을 빼먹었다. 이런 거 제가 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성을 잘 아니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러? 이렇게 반죽을 치면 손을 친 것보다 훨씬 빨리 글루텐이 형성돼서 쫄깃쫄깃한 맛이 훨씬 더 금방 납니다.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귀찮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 넣은 봉골레인데 수제비 같은 봉골레. 반죽을 이렇게 치면 되고요. 너 넓은 그릇 줄까요? 이거? 아니요. 이렇게 하고 비닐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숙성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개 육수를 내요. 원래의 맛을 살려서 물을 조금만 넣고 사실 이게 백합이 진짜 백합이 아니죠. 백합은 맨질맨질맨질맨질 시장에서 이거 박합이라고 그러나? 맛은 국물 맛과 비슷하긴 한데 약간 감칠맛. 감칠맛 들으려면 미원 좀 넣으면 안 되나요? 미원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육수는 따로 빼놓고 조개 살만 얘기를 하고 알았어. 야, 이런 거야 뭐 나는 이제 두 번째 요리가 뭐였죠? 아 단체전이었구나. 그 단체 미션 할 때는 네. 심사위원들 100명이잖아. 그러니까 딱 돌아보고 음식 내긴 거 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 진짜 딱 느낀 거거든.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 요리 익숙한데 특이하게 만들어주자, 새로운. 근데 옆에 요리를 봤더니 너무 잘한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나의 길을 계속 고집을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막 이분들이 떨어지면 다 제 책임이니까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그분들의 각각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주셔서 사실은 저는 뭐 기획만 하고 이런 건 그분들이 해주신 거죠. 겸손 모드까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팀이 만들어서 된 거고. 저 아니 거기서 돋보였었어요. 그 단체 미션 할 때 되게 약간 리더십이라고 할까? 그게 사실은 다 나름 진짜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딱 모여서 각자 쫙 할 수 있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갔는데 그때도 또 안성재 셰프님이 제 걸 선택 안 해주셨어요.
봉골레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오늘 만들 봉골레는 아 우리가 봉골레 하고 있었어요? 네. 수제비입니다. 아 수제비? 제가 수제비 그럼 손을 뜯을 거예요? 네. 왜 수제비라는 이름으로 여기 메시지를 좀 하나 왜냐면 수제비의 매력은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은 그 식감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치, 그건 좋게 해석했을 때지. 식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다양한 식감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 요리는 사실 결이 이런 거예요. 희한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붉은 식감,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적절히 익는 식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매력적인 수제비 만드시고 집중하는 요리가 있고 도전하는 요리 있고 새로운 요리 있고 재밌는 요리 있고 이게 다 공존해야 맛있다. 후반까지 할 살아나고 최연서 셰프팀이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빨이에요, 말빨. 네. 정말, 왜냐면 음식 설명 나와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 이거 봐, 실력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나보다 잘, 속도가 늦어. 이 터프한 김에 이게 수제비의 매력이니까요. 여러분, 봉골레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응. 마늘을 넣으세요. 자, 이게 마늘이 파기 탈라고 살짝 색깔이 변할 때 그때 육수를 넣고 이걸 수제비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파슬리 뽑으세요. 파슬리 같은 경우는 네. 버터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네, 버터 소스랑 같이 아직 소금 안 넣었어요? 아, 소금 안 넣어요. 그날도 소금 안 넣었어요. 순수하게 조개 육수에 간인 거예요. 조개 육수 그날 됐어, 죽인다. 냄새 죽인다. 올리브유로 마무리? 네. 빨리 식기 전에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막 편하게. 요리하면서 다리가 사실 그 주변 목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떨려서. 우와. 이거 했으면 똥 봐야지. 편하겠죠? 우와. 어우씨 이거 팔아요 매장에서? 팔아야겠는데요? 팔아 아니 뭐 다른 거 넣은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좀 주고 가요 나. 아 네네 저 가고 다 놓고 가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직접 근데 대표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반은 내가 했잖아요 지금. 국수 반을 내가 떼어줬는데 물도 내가 삶는 거 갖다 놓고. 저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한 거는 마늘 넣은 거 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사실 우리가 파스타 하면 봉골레하고 알리올리오 두 개를 가장 기본이고 그거하고 승부가 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건 진짜 아 우리 빨리 이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 식감이나 이 맛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막 갈리는 게 야 그걸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 그러는데 이걸 먹으면 알지. 보통하고 못한거하고 차이는 진짜 이만큼 나요. 하셔도 이거 식기 전에 저 제대로 먹어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야 이거 재현수 봐봐. 얘들 좀 봐봐. 야 맛있다. 이거 웬만하면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놓고 나는 끝났습니다 하고 야 먹어봐 그러는데 지금 뜨거울 때 먹어봐야 돼서 요즘은 나오자마자 먹을 때는 여기서 또 반죽도 대단하십니다. 한번 또 하라면 또 할 것 같아요? 또 하라면 안 하죠. 아, 진짜 또 절대 안 합니다. 또는 왜? 한 번으로 줄게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크긴 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면서 아, 욕도 먹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요리 30년 차거든요. 그런데 10년 제가 스승님이 돼 있고 20년 동안 제 요리를 하면서 어느 날 제 제자가 10년 키운 제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셰프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맞죠?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래? 그랬더니 제가 10년 전 뭐 어떤 유튜브에 인터뷰한 게 있는데 문화는 다양해 발전하고 나는 새로운 걸 소개하는 역할이다. 그걸 10년 내에 똑같이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한테 요리를 재밌게 보여주자. 그게 내 역할이다. 뭔가 신념 그리고 확인을 받는 거라 쉽지 않은 결심해 갖고 나와 갖고 정말 그리고 좋은 귀감이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갖고 하여튼 네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말씀 못 드리는 게 결과는 예, 상상하신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결과를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표정을 보고 잘 맞추시면 지금 굳이 필요는 없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걸 왜 눌러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는 에, 안 눌러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에. 알림 설정 이런 거 아, 그걸 못 알아요.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말고 알림만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에.
네, 이렇게 음식 잘하고 요 파스 죽습니다 먹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시죠? 계속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